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첫 뮤직비디오 다시 만난 세계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긴장돼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아직. 그렇지. 알겠다. 요렇게 그려서. 그렇죠. 이거. 너무 즐거웠어요. 아, 네. 근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좋아요. 손 동작. 이거요? 아니요. 아까 뭐 이렇게 이런. 아 이거요? 아 예, 그 직접 개발하신 건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재밌어요. 너무 새로운 경험이에요. 근데 제가 그림을 원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벽에다 그리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거. 좀 보여줘. 아, 밤색 그 파란색도 많이 그려놔. 그렇지, 거기 좋다. 이 나의 정원을. 그렇죠. 예상외로 빨리 끝났어요. 다음에는요 진짜 요번을 통해서 더 너무 많은 걸 배웠고요. 다음엔 진짜 연습을 철저히 해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수영이 너무 좋아요. 수영이랑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맨날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애정이 가요. 수영이가 너무 좋지만 수영이는 저 싫대요. 나빴죠? 너무 어색하고요. 여기 이렇게 경련이라네 지금. 저희 소녀시대로서는 뮤직비디오가 처음인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설레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찍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니터 하면서 이렇게 바스트샷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클로즈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연구했어요. 여기 하면서. 이게 너무 멀어졌는데 이게 반응 좀 제가 주인공이 돼서 찍어 보니까 너무 재밌고 좀 색달라요 진짜.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재진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누구래 안녕. 움직이는 것도 재밌고 떨어질까 봐 걱정되는 것도 재밌고 재밌어요. 정말 편해요. 지금 하나도 힘들지 않고 단지 긴 팔을 입어서 땀이 좀 난다는 것 빼고는 정말 힘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교복이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없을까 고민하며 잘 못할 것 같은 부담감도 있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손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좀 미칠 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너무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네.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뮤직비디오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찍는 거라 많이 어색하고 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첫 방송이에요. 분명히 어제 밤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유나 와이러스? 갑자기 콩닥콩닥 떨려요. 안녕하세요. 많이 긴장되고 떨려요. 아까 전에 솔직히 저 카메라 앞에서 눈물 보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많이 울었어요. 지금 눈도 부었어요. 첫 방 직전인데 뭐 좀 만져보세요.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몇몇 언니들은 눈물을 보인 언니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러던가?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잘 몰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맞춘 유리 언니, 처음에 걸어지는 날 이제 이렇게 유나 가운데고 처음에 이렇게밖에 못 봤어요. 왜 그렇게 웃으나? 시카니 약간 그런 거. 끝나면 누가 웃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울 것 같기도 하지만 울지 않아. 난 당하니까 울지 않아. 야, 설아. 저요? 아, 실감도 안 나고요.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대에 딱 올라가봐야 그때부터 진짜구나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끝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100% 울 것 같아요. 멤버들 얼굴 보고 울고, 스텝 여러분들 얼굴 보고 또 울고, 엄마 얼굴 보고 또 울고, 팬분들 보고 또 울고. 되게 많으시는데요?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차 속에서 오면서 저희 다시 만난 세계 노래를 들으면서 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 스타트를 끊지 않습니까? 파트가 그 부분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 해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몰래 이렇게 찍다가 이제 멤버 한 명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 갑자기 울컥하고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울었는데 아 지금은 괜찮고요. 막 떨린다기보다 긴장이 돼요. 약간 떨린다기보다 긴장이 되고 설레요. 영자들 방송 직전인데 소감이요? 저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쇼케이스 같아요. 아직도 안 믿겨요. 아 너무 신기해요. 빨리 무대 올라가고 싶어요. 긴장 안 되세요? 긴장이요? 네. 긴장이라기보다 설레임. 설레임. 네. 그런 그게 딱 알맞는 것 같아요. 다 생활이니까요. 한 명 정도는 변화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튀어야 된다. 그 당첨! 당첨! 재판이가 당첨. 긴장됩니다. 네, 기대돼요. 얘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 그래요? 아. 자꾸 언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옆에 와서 아까 그러니까 인터뷰 때도 그러셨어요. 네. 그냥 설레신다고. 즐겁지 그냥. 재밌지. 설레지 마. 근데 끝나고 나면 나 울 것 같아. 저도 끝나고 나면 울 거예요. 따라하지 마. 안 돼요. 했어요. 지금 참고 있는 말이에요. 가자. 소녀시대 가야 된대요. 소녀시대 소시 파이팅. 소시지. 소시 진짜요? 자 이제 리허설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네 자. 아니에요 못 놓고요. 아빠요 못 놓고요. 하나 둘 셋 지금은 소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선희 씨는 이제 펼쳐집니다. 안 믿겨져요. 아까부터 계속. 나중에 방송에 나가면은 그때서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무대위에서도 좀 눈물을 흘렸어요. 팬 여러분들이요, 저 제 이름 막 불러주는데 너무 좋았어요. 항상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잊지 않고 매번 오늘 한 소녀시대처럼 계속 영원히 이렇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데뷔를 생일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그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떡도 보내주셨어요. 유리공주. 아 너무 감사드려요. 잠깐만 어떻게 하시나. 감동 받았어요. 첫 방송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편지에 써주신 것처럼 오늘 첫 무대의 기분, 첫 무대의 마음가짐, 첫 무대에서 저희가 본 여러분들 기억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은 소녀시대입니다!